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 김효수 예비역 육군 소장입니다. 대수장은 지난 6월 20일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를 통하여 서한을 전 국민 앞에 낭독하오니 부디 경청하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해 11월 21일 국민대토론회를 마친 후 청와대에 총 20개 항의 공개 질의를 했으며 2019년 1월 30일 출범식에서 국민과 국군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사항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고대하면서 정중하게 안보와 관련된 질문을 대통령께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한마디의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 영령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우국 충정의 뜻을 담아 현재의 심각한 안보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서신을 올립니다. 첫째,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희생된 남북한의 주민은 250만여 명이며 80% 이상의 산업시설 파괴와 9만 6천여 명의 납북자가 발생한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쟁에 대해 북한의 사죄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6.25 전쟁의 주범과 다름없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오히려 칭송하고 김원봉의 조선 이용대가 국군의 뿌리라고 하면서 호국 영령과 대한민국 국군을 크게 모욕했습니다. 6.25 전쟁에 가담하여 북한 정권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호국 영령 앞에서 칭송한 추념사가 과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할 발언이었는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이 공조한 위장평화 공세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현 정부의 이적성 대북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하며 통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수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는 국내외적인 일부 여론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를 선언한 일도 없으며 신형무기 개발과 시험을 하고 있고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적성 합의와 다름없는 9.19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면서 안보 역량을 파괴하고 불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안보 및 대북 정책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는 9.19 군사 합의서를 폐기하고 강한 군대를 육성할 생각은 없는지 국민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넷째, 민족 공조라는 미명으로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급속히 허물고 있는 현 정부의 대미 군사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 참전국의 호국 영령들도 함께 통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국민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베게티우스는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호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호국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감사합니다.